지난달 주요 소식입니다. 2020 대학생 겨울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달 생명의 말씀 선교회 국내 선교 소식은 2020 대학생 겨울 수련회 소식입니다. 전국 대학생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모이는 시간. 2020 대학생 겨울 수련회가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갈릴리 수양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모였는데요. 찬양과 말씀으로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자 하는 형제 자매님들의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조별 교제에서는 전국의 형제 자매님들과 간증을 나누며 마음이 뜨거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묵상한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평소에 궁금했던 부분을 말씀을 통해 배우며 더욱 단단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참여하면 꼭 주님이 채워주시는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목표를 잡아서 이번 전대수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는 그런 전대수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주님이 허락하신 위치에서 굳건히 성장하길,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 힘차게 걸어가길 함께 기도합니다. 이번 달 생명의 말씀 선교의 세계 선교 소식은 아프리카 모리셔스 선교 소식입니다. 아프리카 남동쪽의 섬나라 모리셔스. 2016년 아프리카 선교를 통해 복음이 전해졌고 현재 모리셔스 교회에 매주 75명의 형제자매님들이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다. 1월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아프리카 국제수양회는 카메룬을 비롯한 5개 나라에서 성령 안에 하나된 마음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가정신방을 통해 참석하시기로 한 분들도 함께하여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총 7번의 말씀이 전해졌고 말씀은 동시에 모리셔스 라디오 생방송으로 전해져 더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 총 30명의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 기쁨이 넘치는 수양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새신자 전도 훈련, 가정신방을 통해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리셔스 인도양 아름다운 바다와 푸른 하늘 아래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이 교회 안에 깊게 뿌리내려 성장하시길, 모리셔스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곳.
모리셔스 교회를 통해 복음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길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이호한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설교를 정리해 엮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랍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말씀으로 AD 60년경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거의 끝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던 중 고린도나 빌립보에서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세계 중심지인 로마에 복음이 전해지면 더 빠른 속도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질 거라 믿었지만 당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위태롭게 지키고 있었고 사도 바울은 그들의 믿는 바를 확고히 하고 그들의 신앙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복음이 가장 잘 증거된 성경입니다. 특별히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어떤 성경보다도 논리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서는 중요한 말씀인 동시에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이해하기 아주 쉽게 내용을 정리해 6권 한 세트로 책을 출간했습니다. 로마서는 복음뿐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책을 참고서 삼아 로마서를 바르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각 교회 서적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달 주요 일정입니다. 세계 선교 일정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미국 괌 선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시아 대륙에 필리핀 세부, 바공신라, 마닐라 렉토, 리가오, 따나우안, 호주 시드니, 일본 오사카, 미얀마 선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이에게 전해지는 그날까지 선교의 소식이 함께합니다.